뭐 하나 물어볼게요. 안원영님? 네. 그리고 미우새. 만남의 광장. 그거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하겠어? 아, 안은영님 만남의 광장 미우새 세 개만 있으면 와 어렵다. 야 어려운 질문인데요? 아, 와 진짜 어렵다. 근데 저는 뭘 택할 거냐니까. 나는 지금 같은 세 개 중에 진짜 단 하나만 해야 된다 하면은. 자 뭐 호동이 형, 종원이 형님 죄송한데 나는 아마 미우새를 하지 않을까? 오!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잖아. 자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셔서. 효자네. 효자네. 진짜 효자네. 근데 진지하게 지난번에 우리 진영이네서 우리 한 얘기 있잖아요. 결혼하면 이제 미우새에 빠져야 되잖아. 근데 우리 엄마가 이거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도 지금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어. 오 어떡해. 어떡해.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다네. 아, 안 돼. 아, 난 하고 싶어도 우리 가야 돼. 시철이는 아직 어려서 괜찮지. 근데 이제 좀 있으면 40이에요. 생각해보면 만남의 광장은 세영이, 병재, 뭐 동준이 다 있고 뭐 당연히 백종원 선생님 있고 내가 굳이 없어도 어떻게든 될 수 있는 프로잖아. 그리고 안은영님 같은 경우는 형 생각해봐. 안은영님 솔직히 나 빠지면은 그게 돌아가 프로그램이. 야 그렇게 따지면은 안은영님은 얘 빠지면 돌아가니 안 돌아가? 상민이 형은 돌아갈 수도 있어. 야 안은영님 프로도 돌아가고 얜 눈 돌아가고.